문덕동원이 뭘까요? 응? 마음이죠, 그죠? 이게 말이에요. 응? 소학이야, 이게. 입문지서죠? 소학이 입문지서잖아. 대학은 뭐요? 여기에 주색 잡기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배운 거예요, 어릴 때. 여기에 배우면 술 먹고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 없어. 알겠어요? 이건 문, 공부하는 걸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엔 덕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도를 배워. 입도지서야. 소학대야. 노는 오노. 그래, 안 그래요? 노는. 그죠? 맹자. 이거는 입언지서야. 말하는 방법이야, 노는. 남한테 말을 하는 거. 알겠죠? 맹자. 그 다음 뭐예요? 중용은 뭐요? 입심, 마음을 사용하는 거. 마용, 마음 사용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죠? 이거는 말하는 거 배우는 거야. 응? 지서죠. 그죠? 이런 걸 배우는 책인데, 어디를 봐도 밤늦게 술 먹고 돌아다녀라는 게 없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흥할 수가 없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돼. 김을 미리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참이 정주행이가 성공한 비법은 일찍 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뭐 그래요. 근데 돌아가고 나서 해방됐지. 근데 이 대학, 이 소학대학 노노맹자 중용이 이렇게 글, 덕, 도 말하는 거, 마음 닦는 거. 이게 오서오경의 시작이야. 그 여기에 술 먹는 거 있나? 그러니까 특히, 공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시경이 있어, 시경. 오경 뭐뭐요? 시경 이런 식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공자는 이 시가 없으면은 이 시가 없으면은 이 시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가 없으면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지 말해. 예? 우선 잘 알죠? 무행시는 시가 없으면은 남한테 무행은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말이 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함축해서 말을 하라는 거야. 그 가능하면 지성인들은 사자성어를 쓰잖아. 무슨 말이죠? 금년에 뭐 구군을 사자성어로 쓰듯이 그 시로서 전부 표현해야지. 시 아닌 말로 느절하게 여자들처럼 뭐 아다다다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군자는 더군다나 말을 할때 시로서 표현해라. 아,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추풍 낙엽, 응? 이런 식으로 뭐 뭔가 시로서 표현해야 그게 군자의 도리다. 이렇게 말해. 근데 술집에 가면은 뭐 음담 패설이야. 이런 거 하나? 제가 왜이 말을 하는지 알겠죠? 시경은 선악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주색 잡기 있나? 내가 평생 커피 먹었나? 술 먹었어요? 일체 없어요, 일체. 그런 것이 사전에 없어. 왜? 이게 어려서 머릿속에 통에 박혀 있어. 그리고 목사 양아들 하면서 내가 성경을 가르쳤죠, 어릴 때, 그죠? 또 스님 행자 노릇하면서 대장경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유학이나 불교이나 아마 기독교 전 세계 54가지 종교를 어릴 때
다 떼었어. 다 떼니까 이런 게 이렇게 섞였어요. 이거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알겠죠? 치세지서야, 치세지서. 응? 주역은 뭐예요? 역경. 이거 역경이죠? 역경은 뭐예요? 변화지서야, 그냥. 그러게, 응? 또 뭐가 있어요? 응? 춘추 있죠, 춘추. 응? 춘추는 뭐예요, 그냥. 이거는 순전히 뭐, 이거, 노, 응? 그죠? 노나라 역사. 노나라 역사지서야. 그죠? 얘기, 그죠? 얘기는 뭐요? 여러분, 얘기는 내가 옛날 강의해줬지? 응? 응? 얘기는 말이야. 의뢰지서요, 의뢰지서. 응? 이렇게. 여기 어디 봐도 주색 잡기가 없어. 주색 잡기가. 알겠죠? 이게 이런 공부를 집에 가서 하든지 책을 보든지 미래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 되나? 그냥 한 12시 되면 자야 돼. 그 12시 이후에 모사한 사업은 다 망해. 12시가 넘은 이후에 마누라 놔두고 뭐 모여가지고 쑥닥쑥닥 한 사업은 다 되는 사업이 없어. 하늘에서 기회를 주질 않아. 그러니까 정주회의는 아침 5시에 회사에 회의를 해. 불러 간부들. 거기서 사업을 논의. 밤중에 안 해. 알겠죠? 뭐 누구 오라 누구 오라 새벽에 오라는 거야. 새벽에. 저 울산에 있는 간부가 새벽에 5시에 정주회의한테 오기 위해서 그 주변에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세수하고 나와가지고 정주회의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런 정신력이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사업을 하려면은 몸을 수신해야 돼. 그 팔조목이 뭐가 있어 처음에 제일 첫 번째가. 아니 제일 첫 번째가 팔조목에, 응? 경물 아니에요? 경물. 뭘 해야 돼 경물은? 응? 뭘 해야 돼요? 갱물은 이게 뭐요? 그다음 뭐요? 응? 아니 이렇게 여기 정심 수신제가 지구 펭션. 그 뭐 금방 알잖아 우리가. 아니 이거 이 여기에 어디 지구 평션 이게 팔이죠. 팔조목에 이게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구평천아. 아 여기에 어디 주색잡기가 있노?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까지는 우리가 한우에 와서 놀 수가 있어. 12시 이후에는 자야 돼. 알았죠? 자기 가족과 함께 움직여야 돼. 내일을 기약해야 돼. 알았죠? 5대 도둑들을 모사하는 것처럼 밤중에 모사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 내 말을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낮에 졸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그 사업이 되나? 안 돼요. 응.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명심해. 내가 옛날에 뭐 가수 하나 와서 노래 불렀죠. 아, 부르는데 밤늦게 막 거기서 잠을 안 자고 막 있는 거야. 그러다 내가 전부 해체했죠. 그랬죠. 못하게 했죠 노래.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와 같이 모든 행동이 남들이 볼 때 소학대 노름 행자 중용이나 이 시경서경 주역 춘추 얘기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런 모든 행동이 신인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옆에서 가르친 사람이 없어도 룰대로 딱 따라와서 시험까지 왔어. 알았죠? 내가 여러분이 신인이 아니다. 내가 무슨 뭐 광채가 되라 축복 주고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신인을 따라올 자가 존재하지 않아. 무슨 이해가요? 포괄적인 시스템을 다 가지고 인간들의 포괄적인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모든 걸 다 뗀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응?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범. 그러면 그 사람은 조상들이나 상대방 조상들이 그 사람들이 잘 되게 도와주겠지. 인간들은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백군 가니까 관계없는데 알았죠? 그래서 뭔가 사업을 도모하면은 사업을 도모하는 사람답게 수신을 해야 돼. 몸을 태양에 맞춰줘야 돼. 태양이 지면은 눈을 감아야 원칙이야. 그래서 12시에 자는 것도 여기 하늘궁 때문에 그리 되는 거야. 늦게 끝나니까 내 이해를 하는데 평소에는 가능하면 일찍 자고 추색 잡기에 안 빠져야 돼. 그러나 이거 너무 수신을 잘해버리면 서민들 저 영업소 영업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가정을 중요시해야 돼. 알았죠? 여러분 아니라도 추색 잡기 하는 사람 많아. 우리 지지자들은 백궁에 갈 사람들은 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어, 그러니까 수신을 하는 거는 제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는 뭐예요? 치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치국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질을 처음에 준비하고 학문을 준비하고 뜻을 준비하고 마음을 닦아서 그 다음 수신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지만 사실 저 뜻은 달라요. 그거는 여기 설명하면 길으니까. 객물시지 성해져 지금 수신제가 치국평천. 아, 저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절대로 밤늦게 뭐 술 먹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우리 하늘궁 식구들은 가능하면 해가 졌다 그럼 아 눈을 다운하라는 거구나. 해가 떴다 빨리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면은 교육이 잘못되는 거죠. 네. 우리는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돼. 알았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